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 해양대학교가 학교 이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보다 세계적인 이름으로 바꿔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목포시에서는 목포라는 지명이 빠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50년 개교한 목포 해양대학교입니다. 목포 수산 상선 고등학교로 출발한 이 학교는 학제 개편을 거쳐 지난 1994년 목포 해양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 교수들은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전체 교수 회의를 열고 교명 변경을 다수결로 의결했습니다. 대학에 지나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 차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료약은 된다. 실제 목포 해양대의 경우 개교일에 올해 처음으로 33명이 미달됐고 내년에는 100명 이상의 미달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 소재의 한국해양대학교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목적 대학이지만 목포라는 지명 때문에 목포대학교의 한 단과대학 또는 목포시 산하의 대학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브랜드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방부 산하의 육해공군사관학교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대학, 과기정통부 산하의 광주 울산과학기술원처럼 해양수산부 산하의 특수목적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이 같은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바꾸더라도 그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이런 구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는 이달 안에 교수 회의를 한번더 소집해 최종 후보 명칭을 결정한 뒤 교육부에 새 교명 사용을 문의해 오는 9월이나 10월쯤 최종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에 전남의 15개 섬이 포함됐습니다. 걷기 좋은 섬에는 고흥 연홍도와 보성 장도, 진도 모도, 신안 기점소악도, 반월박지도 등 5개 섬이 선정됐고, 사진 찍기 좋은 섬에는 영광 송이도와 완도 소안도, 해남 임하도, 신안 자운도, 병풍도 등 5개 섬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일원에서 열이 회의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논의하는 세계적 회의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